인시님과 이자노스와 함께 공동 참여로 제작된 쿠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캡처 에르메스 같은데? 아주 살짝. 오! 잠깐만, 요철을 잘 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엄청 촉촉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쿠션이랑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빗담치들. 여기 채우 채널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핫한 그 쿠션, 인시님과 이자노스와 함께 공동 참여로 제작된 쿠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전 솔직하게 이게 이제 벌써부터 이제 솔직하게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건 팩폼 리뷰이기 때문이야. 왜냐면 제가 솔직하게 뷰드림터 인시님하고 제 피부 타입하고 현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되게 지성인 느낌이라고, 저는 약간 건성에 가까운 수구지라서 구매를 약간 망설였는데 망설이다 보니까 5분 만에 품절. 굉장히 요즘 핫하디 핫한 그 쿠션 팩폭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깜빡하시는 거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부탁.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차 피슈 이렇게. 여러분 먼저 보세요. 아 이런 정량제 이런 거 내내는 멍다리. 아 저는 이렇게 과대포장 아닌가요 여러분? 분명 여기 취급주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 찌그러졌어. 어머 이자노스의 RX 뉴 비타웨어 커버 쿠션 23호 내추럴 베이지 SPF 50+의 PA가 뿔뿔뿔 플러스가 3개. 이거 진짜 뭔가 느낌이 에르메스 같은데? 게다가 이거 자석이네요. 자석이 영어로 뭐죠? 3, 2, 1, 땡! 저는 이자녹스의 쿠션을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컬러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만한 요 8가지의 쿠션을 갖고 와봤거든요. 예, 여기에서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색상 비교까지 아주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럼 진짜로 시작! 계속 시작한다고 하는데 시작은 안 하네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자 안에 퍼프를 볼까요? 퍼프는 약간 달걀 같은 느낌 아닌가요? 달걀형이다. 이거 약간 이게 노른지 않았을까? 이게 뭔가 깐달걀같이 만드는 그런 피부, 매끈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자노스 RX New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퍼프의 재질이 굉장히 쫀쫀해요. 되게 촉촉하고 쫀쫀한 듯한 그런 피부 표현을 만들어줄 것 같은 퍼프입니다. 이 퍼프가 굉장히 좋다는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쫀득쫀득한 피부, 쫀쫀 촉촉 이런 느낌.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커버룸 1층의 지속력 보기 전에 색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폰 기본 카메라 일단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요즘에 뭐 이런 거 ASMR 안 하잖아요. 이자녹스 23호 컬러를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발라볼게요. 똑같은 컬러예요. 헤라의 블랙 쿠션 23호, 네이밍 쿠션 23호, 피 쿠션 3호,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 클리오 쿠션 두 가지. 여기 비건웨어. 또 마지막으로 V&A 요거 제가 요즘에 인상 쿠션 느낌으로다가 V&A 2호 컬러. 투쿨포스쿨도 제가 비교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투쿨포스쿨의 그 느낌이랑 굉장히 뭔가 비슷한 듯한 그런 느낌 나거든요? 요런 컬러. 좀 다르네? 이게 약간 더 주황주황한 느낌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어뮤즈의 메타피싱 비건 쿠션 2호입니다.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캡처. 여기도 캡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약간 옐로우한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라카 쿠션, 예전에 그 단종된 그 쿠션 아시죠? 그 단종된 쿠션에 3호가 굉장히 이렇게 옐로우한 그런 베이스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딱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그냥 옐로우한 빛만 보여가지고 되게 탁할 것 같고 뭔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또 막상 피면은 막상 펴도 똑같은 컬러네요? 죄송합니다. 뭔가 제 피부에 이 붉은기 엄청나게 많은 이 붉은기를 차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컬러예요. 색상 비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고요. 우리의 주인공. 이게 제가 인시님 영상을 항상 이렇게 챙겨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인시님 영상에서 맨 얼굴에도 발라도 될 정도로 이렇게 초르르 찹찹 바르기 좋은 그런 쿠션이라고, 그리고 제형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살짝. 오! 잠깐만. 근데 이게 정확히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요철을 잘 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저도 진짜 한 모공은 하거든요? 근데 모공을 되게 잘 가린다고 했는데 제 여기 나비존에 있는 모공은 다 잘 안 메꿔지는? 이게 양 조절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늘어진 모공은 모공을 당겨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코모공은 진짜 잘 메워줘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모공은 좀 잘 메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이거 리뷰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촉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촉촉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잡아주는 촉촉함이라는 느낌 아세요? 밀착을 약간 시켰는데 촉촉한 그런 느낌. 자, 또다시 양조절, 양조절. 그리고 픽싱이 빠른 제형도 아닙니다. 세미매트한 그런 쿠션으로 출시되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세미글로우에 가까운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매트한 느낌은 아직까지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커버가 완전하게 고커버, 완전 답답한 퍽퍽 이런 커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뭔가 커버력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이 컬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붉은기를 아주 사정없이 이렇게 가려주기 때문에 커버력이 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이상으로 좀 덮어버리면 제 피부톤하고 약간 이질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건강한 광이 도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여기 카메라에서는 굉장히 뭔가 건강한 광이 올라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이게 약간의 파우더리함이 살짝은 이렇게 덮어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파우더가 아니라 진짜 얇은 투명 파우더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주 싹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브러쉬로 파우더를 이렇게 아주 얇게. 제형은 쌓이는 제형이 아니니까 한 번 바르고 두 번 발랐을 때 더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게 쌓이는 제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쌓이는 제형 맞고요. 약간 피그먼트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 두꺼워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게 파우더리한 면이 있어가지고 두 번 바르면 무조건 이게 커버력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색상이 주는 그 옐로우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탁하고 두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딱 한 번 커버로 끝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다 발라봤고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게 모공 요철을 되게 잘 메워준다고 했는데 작은 모공은 진짜 잘 메워져요. 근데 저처럼 약간 늘어난 모공 혹은 옆에 나비존에 이렇게 뭐 빵꾸가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있는 그런 모공들 있죠. 그런 모공들은 살짝은 그래서 반쪽은 또 파우더 처리를 할 거예요. 우리 파우더 처리는 어느 쪽에 할 거냐? 이쪽에 할 거예요. 오늘 파우더는 정말 얇게 네오 파우더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쿠션 어땠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짝 요약을 해보고 넘어가자면 일단 저는 이게 세미매트이라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기대했던 그 쿠션의 이게 광도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좋아하는 이런 세미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촉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알맞는 촉촉함의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성분들은 딱 좋다고 얘기할 거고 건성분들은 살짝 아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수부지인 저는 싹 이게 너무 알맞다. 수부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촉촉한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한번 발랐을 때는 저는 커버력은 5점 만점 중에 한 3.7점 정도? 커버력이 엄청난 그런 제품은 아니었다는 점. 근데 오히려 좋아. 저는 딱 요 정도의 커버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약간 이게 커버력이 아쉽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커버력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더 커버할 게 있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컨실러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저는 이게 되게 모공 커버가 되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우리 밀가루 반죽 같은 요 V&A나 휘쿠션 같이 진짜 모공 커버가 엄청 극강으로 진짜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점까지는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밀착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마스크 테스트. 마스크 테스트는 여기 아이폰 기본 카메라 기준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팡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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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짜자잔. 딱 느껴지지 않나요? 약간 여긴 누르스름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엄청 깔끔한데? 막 안 묻어나와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진짜 아주 살짝 묻어나오는 게 오히려 인간적이고 너무 좋다. 너무 이렇게 매트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제 지속력에서는 아시죠? 정말 약간 이게 다 빼. 와, 완전 노빡구요. 완전 진짜 폭을 할 예정이니까요. 어디까지 봐야 된다? 끝까지 지속력까지 봐야 된다. 지금 시간 2시 52분 10시 20분
거의 메이크업 한 지 7시간 하고도 반이 지났는데요. 지금 피부 상태 보기 전에 마스크부터 보여드릴게요. 마스크는 짜잔. 확실히 파우더 처리를 한 쪽이 좀 덜 묻어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이 많이 묻어 나오긴 했어도 피부 상태 보면은 뜨거나 갈라지거나 모공 끼거나 뭐 코 옆에 끼거나 하는 게 없이 전반적으로 싹 이렇게 유분과 함께 좀 지워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좀 잘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마스크에 대해서 찍히거나 뜨거나 끼거나 이런 게 좀 그 턱 쪽에도 막 끼거나 뜨거나 하는 게 없이 녹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쿠션이랑 비슷해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좀 생각을 해봤는데 헤라의 글로우 레스팅 쿠션이라든지 아니면 비레디 쿠션 비레디 쿠션도 약간 그 두 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약간 그 결이에요. 그 제품들에 비해서 커버력은 조금 더 높인 듯한 느낌이고 지속력 역시도 그 두 제품에 비해서 좀 더 잘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그 제품들은 살짝 이렇게 끼거나 뜨거나 한 게 살짝은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거는 뜨거나 하는 게 없었다니까요. 이게 완전 초근접으로 가더라도 되게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여기 위에다가 한번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하면은 다시 원상복구. 그쵸? 그냥 이게 파우더 처리만 하더라도 약간 블러링 되면서 모공도 약간 메워지면서 좀 잘... 이거 뭐야? 이렇게만 하더라도 되게 깨끗해 보인다.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지금 요 카메라에서는 되게 누리끼리 이게 아이폰 기본 화면이라서 약간 누리끼리한데 되게 뽀얘졌어요. 근데 이게 다크닝이 어느 정도 있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다크닝이잖아요. 그래서 반쪽만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약간의 녹아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건 다크닝으로 보는 것보다 약간 지워진 듯한 유분에 의해서 살짝 지워진 듯한 그런 느낌. 자, 여기 한번 갈아볼게요. 피부톤이 그렇게 많이 이질적이진 않죠. 근데 약간의 그 파우더리한 게 살짝은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우더리함 때문에 약간은 뽀얗게 이렇게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지우지도 않고 살짝 한번 여기다 덧대볼게요. 이걸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덧발라서 바르니까 두꺼워 보이는데 뭔가 커버는 되지 않고 제가 말했듯이 약간의 이게 컬러감에서도 약간은 좀 더 탁하게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요거는 수정할 때 그냥 파우더 처리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금 지워서 이렇게 수정 완전 말끔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뜩하기 전에 살짝만 더 첨언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 쿠션 제가 진짜 완전 객관적으로 팩폭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여러분 진짜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딱 이렇게 만졌을 때는 되게 탁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딱 펴바르면은 생각보다 약간 밝게 약간 이렇게 파우더리가 약간 뽀샤시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살짝 이렇게 탁하다고 느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지속력.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럼 쿠션의 지속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력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진짜로 까뜩.